Today's matchup. Sorki, Kim Min-chung. Flash, Lee Young-ho. StarCraft League Group War, ASL Season 3, Semi-Final. ASL 시즌 3 4강 마지막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 박상현이고요. 도움 말씀에 이승원. 아, K도 K랑 기훈이도 영호랑 친하잖아. 안녕하세요. 그래서 갔나 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영원 선수 결승 진출 해놓고 이제 남은 선수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 두 명의 선수 맞대결을 펼치게 되죠. 김민철 해설 소리랑 제 목소리랑 여러분들 예, 사운드 이 정도 괜찮나요?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네. 아, 이런 해설 소리 좀 더 줄일까요?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김민철 선수가 중요한 위치에서 이영원 선수를 최근에 한번 잡은 바가 있는 만큼 아, 자신 특유의 어떤 그 철병 모드를 아, 발동시키면서 이영원 선수의 예, 거센 공격을 막아 서게 될지 네. 궁금합니다. 자 우선은 4강 대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4강전 경기 우선 지난 경기 김태경 선수와 이영원 선수의 대결에서 거기서 이제 이영원 선수가 승리를 따내고 해설 뭔가 해도 됐어. 해설 같이 하는 걸 좋아해 사람들. 자, 이곳에서 이제 결승전 현장에서 직접 야외 무대에서 경기가 펼쳐지거든요. 여러분이 6월 4일 일요일 오후 6시 오후 12시부터 번호표를 배분합니다. 그리고 오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드린다고 해요. 명확한 해설 보고 싶으면 여기 공식방송 가서 봐 그냥. 예, 승리를 아 김민중 선수였었죠? 예, 김민중 선수. 아니 명확한 해설 보고 싶으면 공식방송 가서 보면 되잖아. 네, 그렇죠. 그때도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현장을 가득 메워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이 결승전도 아, 나랑 같이 굴리면 나랑 같이 보는 거고 관객들분보다 훨씬 더 많게 예, 많은 관중들이 또 현장을 메워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야, 12시부터 번호표 외부 민철이가 만약 올라간다 컴백 김이도 바로 올라갑니다. 결승 현장 응원하러 여러분 잊지 마시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맥키미도 바로 올라갑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영환 선수가 3대 1로 김태경 선수를 저격하고 올라갔습니다. 와, 아 근데 용환이가 3대 1 어제 진짜 뭐 경기 멋졌죠. 최고였죠. 예, 엄청 많은 걸 보여줬죠. 아 저그는 이렇게 하는 거다. 아, 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최고였죠, 진짜 이거는. 그 김태경 선수와의 네. 아, 대결이었다고 봅니다. 김태경 선수의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능력을 아, 보여줄 새도 없이 그냥 경기를 빠르게 끝내버렸습니다. 그렇죠. 운영형 저그가 아닙니다. 저격수예요. 아주 근데 이번에 3, 4위전 왜 하죠, 여러분들? 상금이 다른 건가? 공격도 근데 16강에서 떨어져서 모르겠네. 이영환 선수의 플레이에 김태경 선수 특유의 멀티플레이가 전혀 나오지 못한 아, 이런 그 상황이 만들어졌었고 왜 하는 거지, 이런 이영환 선수의 이제 첫 시즌 결승 진출에 네, 상대자가 될 선수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오늘 판가름이 납니다. 그렇죠. 김민철과 이영호 선수고 다방 AS의 팀배틀 당시에 김민철이 이영호 선수 상대로 승리를 따냈어요. 예, 아 진짜 어, 영호도 근데 살 좀 붙었다. 영호도 방송 좀 하다 보니까 방송 많이 하니까 살 좀 붙은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이영호 선수 상대로는 아, 보통의 적으로선 승리를 따내기가 굉장히 힘든 편이었었는데 와 장관과도 같은 야, 아,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주면서 아, 김민철 선수가 네. 멋진 승리를 따냈었습니다. 네 그렇죠. 왠지 민철이가 오늘 일 낼 것 같아요. 민철이가 테란전 진짜 크레이지 모드 네, 진짜 졸라 잘하거든요. 특히 중후반은요. 선수들을 상대로 똑같이 3대 0 승리를 우리 민철이가 한번 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데이스 민철 투데이 너 무대야 마음껏 뛰어다녀 민철아.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줬었던 김민철 선수에게 중요한 자리에서 복수할 수 요즘 방송 뭐 빡세다던데 오늘 이기고 오지게 수건 때리자. 경기 펼치기 전에 지금 각오를 밝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우선은 김민철과 이영호 선수의 매치 포인트 좀 안내를 해드리면은 네. 상대 전적이 5대 1이에요. 네, 저 손가락 민철이 아 민철이 전략 뜻은 아니고요. 뭐야? 네, 일단 1대 5의 어떤 그 전적 1대 5? 개뚜드려 쳐맞고 있네.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이영호 선수가 확실히 많이 이긴 것. 아 근데 최근에는 민철이가 이겼어요. 중요한 위치에서 김민철 선수가 한번 이영호 선수를 막아서면서 최근의 기세가 중요하거든요. 그 최근에 이겼어요. 있는 만큼 예 김민철 선수도 확실히 예,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 엄청난 준비를 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놀라운 경기 운영과 더불어서 이 날카로운 피지컬은 김민철 선수거든요. 예. 그동안 또 데뷔 2,725일만 바탕으로 해서 아, 복귀하자마자 아주 좋은 성적으로 아, 드디어 아, 생애 첫 타원.
4강에 오른 김민철 선수이고요. 네. 이영호 선수의 그 코리언 대단하죠. 와, 영호는 13번째 4강이네요, 여러분들. 4강에 들어서 총 13번째 어떻게 4강을 13번까지 나도 한 번도 못 봐. 김민철과 이영호 선수를 만나서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와, 사람 엄청 많이 왔네. 와, 사람 진짜 많이 왔어. 공들이 어딨지? 안녕하세요, 세윤지입니다. 와, 와, 정말 많은 분이 와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4강 2조 경기를 준비 중인 김민철, 이영호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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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김민철 선수에게 물어볼게요. 김민철 선수는 이번 고비만 넘기면 인생의 처음 스타크래프트 1 결승 진출이에요. 긴장이 되진 않으신가요? 긴장은 근데 항상 경기 전에는 항상 되더라고요. 그래도 뭐 경기 들어가면 긴장 안 하니까 뭐 약간의 떨림은 좋은 거거든요. 약간 떨리고 설레고 있어요. 떨림과 동시에 설렘이 있다. 느낌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썸 타는 것만 좋아하고 네, 안 사귄다 마인드. 진출 저번에도 하셨잖아요. 네. 이번에 어떻게 긴장되세요? 이 무대가 익숙할 것 같은데. 뭐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긴장은 항상 하지만 뭐 저는 그래도 두 시즌 연속으로 또 결승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경기 들어가면 또 다른 모습으로 예,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철 선수에게 다시 아니 영호가 머리가 큰 게 아니라 이 둘이 작은 지난 거야. 지난 팀배틀 이후로 이제 이영호 선수와 또 맞붙게 됐어요. 이영호 선수 어떤 식으로 분석해 오셨나요? 영호는 근데 분석할 게 없어요.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선수 자체가 그래서 그냥 제가 할 것만 잘하자라는 생각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그냥 후회 없이 하고 싶어요. 네, 이영호 선수를 정말 높게 평가하고 있는 김민철 선수인데 이영호 선수는 지난 이제 8강 인터뷰 때 또 네. 김민철 선수에게 복수해야 될 게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 복수 오늘 이룰 수 있을까요? 아, 예. 그게 사실 제 다방에서 결승 때 마지막 경기에 져가지고 사실 개인 방송에서 복수 좀 많이 했어요. 민철이 형을 찾아가서 스폰을 진짜 많이 해서 민철이 형이 또 왔냐고 할 때까지 맨날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네. 또 그런 일 없도록 야, 왜 이렇게 복수 중이야? 왜 이렇게 복수를 좋아해? 시즌에는 또 뭐 결승전 또 저그전도 있고 하니까 연습하기에도 수월할 것 같아서 민철이 형전이 진짜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이. 예. 네, 그때 진 게 이제 분해서 계속 찾아가서 약간 괴롭히고 저기 떡밥이 있는데 저거 봉준인가? 이상하게 민철이 형이 평소에는 눈에 잘 안 띄는 스타일이었는데 네. 이상하게 지고 나서는 맨날 민철이 형한테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면 꼭 더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그랬는데 더 갚아줘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네, 이번에는 핑크색 아닌데 근데 안 갔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맞붙게 되셨잖아요. 네. 구수수님 반갑습니다. 하실 수 있을까요? 세트 스코어 어느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풀세트 바라보고 왔고요. 5차전까지 가서 이긴다는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연습하면서도 쉽지 않았고 하지만 또 잘 준비해왔어요. 그래서 예, 이기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철 선수에게 또 여쭤볼게요. 김민철 선수는 이제 8강에서 철벽, 탄탄한 수비뿐만 아니라 정말 공격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도 그 공격성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못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하긴 한데 그냥 5경기 전부 다 저도 준비를 잘 해왔어요. 오늘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아예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왔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선수가 상대 선수가 아무래도 다 강한 선수다 보니까 정말 양 선수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양 선수에게 한마디씩 덕담 한마디씩 주고 받아볼게요. 먼저 김민철 선수부터 이영호 선수에게 덕담 한마디 해볼까요? 오늘 이제 경기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기더라도 이번에는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내가 이기겠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라. 네, 이영호 선수 이거 약속하실 수 있나요? 예, 이번에는 안 찾아가도록 하겠지만 예, 네. 저번에도 8강 때도 성현이가 저한테 이렇게 담화하다가 저기 도발하다가 호되게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상하게 맨날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이긴 적이 별로 없어서 당하는 입장인데 오늘도 또 분노해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 선수 정말 후회 없는 경기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김민철, 이영호 두 선수의 4강전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멜킴이 서면에서 여자 만나는 거 봤다고요? 뭐 서면이 서면? 맨날 복수만 하려고 해. 오. KT가 인터넷 걷게 하는 ASL 4강 두 번째 대결입니다. 결승이 걸려있거든요. 구분 느낌 있다. 김현철과 이영호 선수의 맞대결. 오케이, 잔잔하면서 느낌 있다. ASL 팀 배틀에서 우승을 차지한 데 있어서 김민철 선수의 플레이는 완벽했습니다. 네, 테란전의 모든 공세를 막아내고 경기를 뒤집었다 하고 해서 붙었던 별명이 바로 그 김민철벽이라는 별명입니다. 아, 바로 그런 어떤 그 철벽의 이용을 이용호 선수의 엄청난 공격을 분명히 이거 있을까 준비를. 예, 분명히 이거 노래 가사 몰라요. 어디까지 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1경기, 2경기, 3경기, 4경기, 5경기까지 모든 경기 준비를 하고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한 김민철 선수입니다. 예, 이번 시즌 7승 3패 꽤 좋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잡아냈던 그 선수들의 잘, 오, 7승 3패면 나쁘지 않은 페이스, 예, 머물러 있는 느낌 있는 페이스죠. 김태경, 김정호, 도재욱 괴수의 팀이 또 이 단단한 그룹 철벽으로 잘 막아냈었고 초반 공격, 중반 공격, 후반 공격 ASL 포인트가 13등이면 나보다 좀 낫네. 네. 그렇죠. 두 경기를 먼저 내주고 그걸 잡아냈어요. 아니, 분발해라. 네, 테란전에서 신나게 공격하다가 결국 늘어난 테란의 확장을 막지 못해서 힘싸움에서 밀려버린 윤찬희 선수와의 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김민철 선수가 하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맞서는 이영호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자죠. 복수에 있어서는 뭐 이 선수가 자비가 없어요. 뭐야, 그건 바꿨네.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특히나 그 지난 김성현 선수와의 그런 경기에서는 복수도 복수지만 조금은 좀 힘든 싸움이 되지 않을까. 어쩌면 그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승부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 복수를 아주 완벽하게 해냈죠. 3-0 압도적인 그런 승리를 따내게 되면서 네. 이번 오늘마저도 예 3연승으로 따내게 된 것을 좋아한다면 전승 우승까지도 전승으로 올라왔어? 지지 않고 모든 경기 지금 잡아내면서 우전 전승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네, 뭐 무패로 지금까지 올라가게 됐다. 형님들 근데 이거 이 위에 있는 옷 있잖아요. 이거 스폰서 붙어 있어가지고 무조건 입고 경기하라고 했거든요. 아직까지도 뽐내고 있는. 근데 영호는 벚꽃에도 아무 말도 안 하나 보다. 와, 이것이 영호의 코스인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 왔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그전 11승 3패? 거의 무결점에 플레이지 보이네. 예, 위험한 상황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고덕현 선수, 이영환 선수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전략을 아니 전략을 이걸 잠바 안 입고 한다고? 이영호를 꼭 꺾어내야 말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위기 관리 능력 자체가 아주 뛰어났었죠. 네, 자 어떻게든 이 이영호 선수를 잡아내기 위해서 선수들이 비장의 무기를 들고 나오는데 내가 저번에 벗고 하면 안 된다니까 절대 벗으시면 안 된다던데 그냥 부러져요. 그렇습니다. 뭐 누구나 이영호 선수를 상대하기 전까지 그럴싸한 계획 자체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계획 자체가 제대로 성공한 바가 없습니다. 적어도 ASL 안에서는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민철 선수는 뭔가 잘 해야겠다라는 이런 그 저를 파이팅해라 내 동생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들을 좀 찾아가지고 와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김민철 선수도 오늘 경기 펼치는데 수많은 게이머들이 와서 응원을. 아니 근데 저렇게 젊은 친구들은 마른 친구들은 입고 해도 돼. 근데 나처럼 뚱뚱한 친구들은 좀 더울 수도 있거든요. 이제 슬슬 알아볼 수 있겠고 거의 뭐 약점이 없다시피 한 그런 이영호 선수와의 그런 경기라서 네. 좀 더 치밀한 준비를 해왔어야 될 것 같은데요. 파이팅! 서킷 브레이커에서 1세트네요. 김민철 선수거든요. 그 사이에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홍준이가 승창한데 어디 들어보자. 시작! 타이스브라! 뭐야, 여자한테 지는데 목청으로? 결승으로 가는 4강전 대결 시작됐습니다. 오른쪽에 김민철 선수. 목청으로 개 두드려 맞았는데요. 선수입니다. 지난 이 핑크 드레스에서 이영호 선수 잡아내면서 우승을 이끌었던 그 주역
김민철 선수죠. 네. 예마선은 파란색 탈한 이영호 선수. 자, 와, 대각선. 전승 중이에요. 자, 이 장기전 갈 가능성이 높네. 오, 포카리 입에 물고 있다. 좆됐다. 포카리 목으로 안 넘겼어. 지금 입에 물고 하고 있어. 씨발 좆됐다. 5세트가 서킷 브레이커이기 때문에 확실히 가장 중요한 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치는 형님 어서 오세요. 해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와! 네. 미래의 AS의 우승자. 네. 예, 미래의 우승을 한번 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예. 이 두 선수들이 결승전에서 만나는 날도 그렇죠. 예, 분명히 있을 거고. 예. 예.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거기다가 좀 여기서 이제 김민철 선수 응원하기 위해서. 야, 핑크색 안 입고 하는. 오! 저 팔베럭이죠? 에이트 바락스입니다. 그러나 대각선. 와! 구드론! 김민철 필드 캐시 먹었죠? 그냥, 구드론이거든요? 네. 야, 근데 민철이. 민철이는 구드론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웬일로 구드론 했대? 구발을 한다고? 아, 드론. 인구수 페이크. 여기서 초반 압박을 먼저 이제 시도를 해보려는 이영호 선수의 뭐 상대가 위치가 어디에 있던 간에 빠르게 머리를 보여주는 것만 해설 이 정도로 하면서 내가 메인 해설이야. 진짜 라이브 해설 듣고 싶으면 저 방으로 가세요, 여러분들. 제 방은 제가 라이브 제가 메인 해설입니다. 아시겠죠?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초반술을 무조건 쓰거든요. 저 드론으로 서치까지 깔끔하게. 와, 오늘 빌드는 개 먹었다. 드론 하나까지 뺐습니다. 예. 이영호 선수도 빌드는 개 먹었어요. 네, 2SCB 정찰입니다. 예. 제 양쪽으로 좋다 민철아. 바로 대각선으로 달려버려. 예. 최근에 다른 대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양상의 그런 경기가 나오긴 했다. 바로 대각선으로 달려버려 민철아. 우린 거거든요. 저렇게 초반부터 강력한. 오늘 다행인 게 영호가 막 서치야. 빠른 저글링 그리고 또 영호가 막 서치예요 일단. 안전하게 예, 지금 마린이 내려오고 있죠. 이거 저글링에 개투드를 맞죠 이거? 푸짐하게 예, 배를 내려오면 저글링에 개투드를 맞는 거거든요. 네. SCB 안 걸렸으면 좋겠다. SCB 우선 뛰었고 예, 눈에 아 SCB 걸렸다 근데. 오 근데 바로 달려요? 달린 거 좋았다. 왜냐면 저기 쓰리 마린밖에 없다. 어긋나서 나가는 저글링을. 아 근데 이거 별로 안 좋아진 거 아니야? 센터에서 마주쳤을 때는 그냥 누군 누가 됐지? 머린들이. 예. 자 다리 쪽을. 레더 C 상대는 테란 유저 없습니까? 원하고 있고요. 예. 여기서 이영호 선수는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별로 안 좋나? 보통의 그 테란이라면은 의심을 하지 않고 머린 먼저 뛰어가다가 보통. 오 사마린. 아 사마린이라. 네. 아 별로 안 좋아졌네. 오 싸운다고? 오 과감한 돌진 좋았다. 그렇지 돌진 계열. 아 돌진 계열 좋았다리. 한 번 더 저 친구까지. 그렇지. 야 이러면 좋아요. 이러면 김민철이 좋아요. 2등 많이 본 겁니다. 거의 한 마리당 한 마리 꼴로 바꿔줬기 때문에. 김모티의 출발이에요 우리 민철이. 저그가 분이 기분 좋게 시작하는 뭐라고 볼 수 있죠. 1군까지 나왔는데 마린 다 따였으면 저거가 좋죠. 저글링 생산되자마자 일단은 정찰하는 SCB가 안 잡힌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더 위쪽으로 안 가고. 아, 좋아. 네, 분위기 잘 탔어요. 정찰을 하고 바깥쪽으로 빠져나간 SCB를 네, 먼저 찾아. 오, 한 번 더? 저 투 마린 더 찍어서 한 번 더 마린을 줄이겠다는 마인드인데 더 이상 오버하면 안 되죠. 그렇죠. 빼야 돼요. 거의 다리 쪽 건너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위기 관리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아니 상황이 좋네. 가스가 이제 올라가고. 험하게 잡히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은 겁을 먹은 상태에서 험빠 좀 그만하라고요. 벙커를 일찍 지어야 돼. 강제 보세요. 민철이 응원방입니다. 건데 머린 컨트롤들도 좋았었고 SGV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머린이 너무 과감하게 뛰어가지 않은 판단. 어, 자 마린 따고 좋았다. 탭 돌리면서 정찰하죠. 레어 타이밍까지 직접 확인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예요. 네, 테크도 확인을 했고. 아니 근데 요즘에 왜 이렇게 불편한 애들이 많냐. 진짜 일렬로 세워놓고 올린 상황이고요. 명치 한 대씩 존나 때린 다음에 진짜 불편하게 만들어주고 싶네 진짜. 이후에 안정화를 좀 꾀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대방의 요즘 불편한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어떤 식의 어떤 그 테크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진짜로 불편하게 만들어버리고 싶은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지금은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 우리 뿔라와님이 1등하기 이름 맥힘이 감사합니다. 자 오! 자 이런 근데 이 상황에서도 압박을 나온다는 거 역시 S급 테란의 판단이죠. 하지만 김민철 쫄지 않았습니다. 저글링과 드론의 비율 적절히 섞어주면서 종종 사용했던 것처럼 위압감을 느끼지 않고 있어요. 밀리고 있지 않아요. 예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마당에서 자원 차치 문제 없이 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죠. 네, SCV 계속 지금은 돌려가면서 상대가 어떤 태클을 탈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지금은 형님 확인을 하고 있는 형님 손가락 아프셔서 600명 강퇴 못 하시잖아요. 아, 지금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형님 강퇴하시다가 관절염 보실 수도 있는데. 네, 아빠 죄송합니다. 추가 피해 없이 좀 가져갔고 네. 스파이어 태클 올리고 있는 김민철 선수예요. 네. 자자자자 마린 숫자 체크 잘하고 있죠. 스CV 끊는 거 좋았다. 저글링을 활용을 해서 일단 SCV를 잡아. 일단 이영호의 빌드가 업그레이드하면서 그다음에 아카데미 이거는 선행배 오바락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원베럭인데 마린이 많아 보이지 영호는? 저 김민철 한번 과감하게 저글링 달리는 오케이 이렇게 베럭을 띄우는 판단 좋아요. 이러면 머린을 찍지 못하거든요. 타이밍에 매딩이라든가 파이어뱃이 없었기 때문에 선크 타이밍을 뒤로 좀 늦추면서 조금 더. 이영호 말은 왜 이렇게 많냐? 5배럭까지 아마 늘릴 겁니다. 선행배 오바라. 그렇죠. 5배럭까지 늘리고 있죠. 추가로 지금 5배럭까지는 확보하고 저게 아무래도 이 발업 자체가 좀 늦을 수밖에. 근데 저구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발업링으로 한 번 더 마린 줄여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영호가 마린 배치가 너무 좋네요. 자, 5배럭까지 빠르게 빠르게 지금 배럭수를 늘렸죠. 네. 입구 좁혀놓고 거기 스캔까지 좀 달고 있는. 자, 스캔 빼먹는 거 좋았다. 둘 다 지금 메딕도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뭐야? 어? 랭 뭐야? 그만. 예, 계속해서 병력 공격을 확인을 하고 아, 뭐 크리콜로 전투에 저 약간의 예, 그렇기 때문에 전파가 느렸던 점 사과드리고요. 나오기 전에 저글링 뮤탈스크로 압박을 할 수 있다라는 요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자, 이제 무탈 찍은 것 같은데? 근데 선행배 오바락이랑 저그의 그거 중요한 거는 무조건 뮤탈이 뜨고 나서예요. 근데 지금까지 노성꾼으로 잘 버텼기 때문에 지금 느낌은 괜찮은 상황, 기분 좋은 출발이에요. 잔잔하게 산들바람 불어오는 느낌, 지금까지는.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무탈리스크가 어느 정도 활약할 수 있는지. 무탈리스크 컨트롤 좀 일가견 있는 친구거든요, 김민철. 아, 저 뒤통수 한번 노려보려고 하는데 뒤통수에는 벙커와 터렛이 있어가지고 저거 좀 어지러워 보이거든요. 자, 너무 과감해요, 너무 과감해요. 그렇죠, 안 되죠, 이건 안 됩니다. 저 저글링을 더 찍었으면 저 병력을 깔끔하게 먹어야 됩니다. 저글링 더 찍었다는 거는. 아, 근데 이영호 마린 메딕 움직임이 너무 좋은데요. 지금까지 마린 하나도 안 잃었죠. 아, 한 마리 이제 한 마리 잃었죠. 야, 그리고 저거 합쳐지면 김민철은 지옥이에요. 저거 못 합치게 해야 됩니다, 김민철. 컨트롤 좋았다. 리 이영호 선수가 아 너무 좋거든요. 아, 근데 스무스하게 합쳐버렸는데. 지금 저글링 또 뽑은 거는 저 병력을 싸워서 먹겠다는 마인드거든요. 근데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아, 좋아요 이런 거는. 저 뒤에 병력 보이시죠? 합쳐지고 있는 거. 저거 합쳐지면 진짜 지옥입니다. 절대 못 이겨요. 저거 합쳐지면 뒤에 거부터 먹어야 돼. 그렇지, 일단 이거 먹고 왼쪽 거 먹자 이제. 그리고 아, 못 먹었어요. 아, 입구에 롤커 못하면 저그가 진짜 안 좋거든요. 입구에 롤커 해야 돼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마른 메딕이 많이 나오냐 영어는. 저 입구에서 시간 한번 더 끌어줘야 돼. 저기 넘어올 때. 아, 에그 하나는 그냥 들어와 줄 수 있는데요. 지금 위험합니다, 김민철. 오, 근데 무탈 컨트롤 왜이지? 아, 저글링 또 오고 있긴 한데. 자, 뒤에 병력 합쳐지기 전에 뒤에 병력부터 먹어. 뒤에 병력부터 앞에 병력 먹든지 빨리 한쪽만 먹어. 그렇지. 아, 뒤에 병력. 오, 롤커 하나 바뀌었다. 자, 영호가 여기서 꼬라준다면 와, 아슬아슬합니다. 이거 프로리그 결승전 그때 그 느낌 나네요.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저 임진묵이라면 여기서 무조건 스캔 쓰면서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이영호는 자, 어떻게 할지. 이영호는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위험. 저그가 안 좋습니다. 이거 깔끔하게 막아내야만 합니다. 됐기 때문에 이 머리 매딕으로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야 옛날 다방 ASL 프로리그도 이렇게 불리하게 시작했었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땐 지금 저거가 안 좋아요. 왜냐면 이영우가 병력을 너무 잘 합치고 움직임이 아 이거 아프네요. 정면에 이제 러커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무탈 두 마리 무탈 리스크가 지금 제일 중요한 상황인데 오 러커를 많이 배치를 해라. 러커 두 마리밖에 없다. 이거 이영우 들어옵니다. 이영우라면 판단에 착오가 없는 친구거든요. 이건 무조건 들어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러커 뭉쳐놓고 이건 무조건 들어옵니다. 이영호는 러커 두 마리밖에 없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야 물량이 왜 이렇게 많냐. 이러면서 팩토리 와 투스타까지 완성. 와 야 임진묵식 투드랍십 이영호가 이런 빌드를 한다고? 자, 오 근데 노찌까 딸이 자 무탈이 자리 비우면 앞에 뚫릴 것 같은데 자 바로 오죠. 김민철 바로 와요. 아 이영호 바로 와요. 무탈 와야 돼요. 무탈 없이는 절대 못 막습니다. 오 그래도 김민철 센스 있게 럴커 두 개 뭉쳐서 보러 간 건 센스 있었는데 아 물량이 너무 많아요. 아 손 났죠. 지지 무병. 와 기분 좋은 출발이었는데 압도적인 물량에 그냥 쓸려 버렸습니다. 김민철. 와 야 왜 이렇게 잘해? 아니 그냥 불리하게 시작해도 스무스하게 이겼는데. 뭡니까 이게? 적으로 김민철을 적으로 이영호 이기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까? 적으로 김민철 이기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까? 엄청납니다. 김성현 선수와 그 1세트에서도 계속된 공격을 하다가 두드려 맞았다리. 본진 안쪽 드랍식과 그 레이스 공격. 지금부터 잘하면 돼. 어제 영환이도 1경기 두드려 맞고 이겼다 민철아. 마인드가 중요하다. 마인드가 정면을 뚫지 못하는 상황이 아 조금은 확장을 가져간 마인드가 중요합니다.